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특산과 기아자동차 스포츠지 차량 21만여 대에 대해 내일부터 리콜이 실시됩니다. 전자 제어 장치 결함 등으로 배출 가스 농도가 허용치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리콜 계획을 승인한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특산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지 2.0 디젤로 모두 21만 8천여 대에 달합니다. 출산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작된 7만 9,600여 대의 차량이 해당되며 스포티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작된 13만 8,700여 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서 내연 침투와 배출 가스